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오늘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낚시를 할 겁니다. 근데 장소가 있어요. 자, 장소가 일반 바다, 계곡이 아닌 바다와 계곡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에 정하는 그 목표는 없고요, 뭐든 일단 잡히면은 금지체장이 아닌 이상 집에서 요리를 해먹거나 놔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낚시를 하러 가겠습니다. 렛츠 고. 여기가 낚시하는 곳인데 지금 낚시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저쪽이 바다예요. 보이시죠, 항구. 자, 그리고 이쪽 지나가는 길에 여기 개구리. 오, 개구리 두 마리 나왔네. 여기도 와, 개구리 밭이에요. 보이세요, 개구리? 여기. 어유, 아유, 잘 가. 생선 한 마리 죽어 있네. 불쌍하다. 자, 여러분, 장갑은 필수입니다. 왜냐면 이 낚시 바늘에 걸리면은 아야해요. 낚시는 원래 장비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15,000원짜리 가장 기본적인 낚싯대로 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게요. 못 잡으면 어차피 영상 안 올려요. 갯지렁이를 4,000원을 주고 삽니다. 이 지렁이를 낄 때 얘가 이제 자폭을 해요. 자기가 알아서 끊어버리니까 그러지 못하게. 보시면 여기 입입니다, 이게. 오, 방금 나왔죠? 이렇게 찌르면은 입이 나와요. 이거 왜, 왜? 이 꼬챙이 같은 거. 이거 찝히면 이제 살 찝혀요. 아파. 얘가 이 바늘을 물었을 때 이 머리통 뚫어서 아가리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아가리로. 자, 이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세게 던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던질 때는 좀 멋있게 그냥 던질게요. 졸라 멋없죠? 자, 그 다음에 대기예요. 대기. 대기. 자, 여러분, 방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방금 한 마리 낚아올렸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여기 되게 지금 뭉쳐 다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근데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귀여운 메기처럼 생겼다. 배가 똥똥한 게 아주 그냥 이거.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버려. 자, 일단 잡아놓을게요.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제 낚싯대 앞에 와가지고 갯지렁이를 지금 쪼아먹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저 한 마리. 자, 이때 낚아올리면 아... 야,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자, 한 마리가 물어뜯을 거예요. 이제 앞에 보이네. 그렇죠, 물어뜯었죠. 자, 물어뜯고 가잖아요. 물자마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또 도망갔네. 자, 물어뜯고 있는데 오! 잡았다! 우기야! 자, 이렇게 잡는 거. 얘는 운 없게 마지막에 있는 걸려있는 거에 그냥 꽂혀버렸네. 아이고야, 어떡하냐. 그래도 잡힌 거를. 아우, 얘는 보시면은 지금 솔직히 걸려버려가지고 진짜 재수 없게 이렇게 돼버렸네. 아이고야, 이거 빠지지도 않다. 아유. 일단 데리고 있을게요. 아, 팔팔하네. 팔팔 둘이 놀아. 자, 재밌게 놀아. 네, 지금 이쪽에 원래 은어가 잡힌다고 했는데 이름 모를 이 녀석들밖에 안 잡혀가지고요. 바다 낚시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다 낚시로 렛츠고.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지금 속초의 동명항으로 옮겼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쪽에 장어가 많이 나온대요. 장어 오랜만에 한 번 더 잡아야죠. 지금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조금 너무 크게 낼 수는 없습니다. 딱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을 전부 다 했고요. 이제 갈겨보겠습니다. 입장! 자,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낚시는 뭐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재미지 뭐. 굉장히 지루해요. 자, 낚시를 할 땐 요런 요깃거리들을 무조건 꼭 사오셔야 돼요. 냠냠냠냠냠냠. 안녕. 자, 여러분, 지금 날이 뉘엿뉘엿 해지고 있는데 지금 낚싯대 두 개로 돌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왔다 갔다. 네, 파도가 지금 너무 세요. 이거 보면은 네, 파도예요, 파도. 이렇게 해서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절대 안 속아요. 근데 장어 아니겠지? 장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장어 말고 다른 거 잡았거든요. 잠깐만, 이 안에 떠다니는 애들 뭐지? 새우들이구나. 우와, 엄청 조그마한 새우 새끼들도 되게 많네요. 지금 이 물고기 잡았는데 여러분, 종류를 모르겠습니다. 크기는 항상 요만한 것들이고 해수욕장에서 좀 돌아다녀요. 제가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곰팡이 분들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풀어주도록 할게요. 우와, 뭐 걸렸어요, 여러분. 와, 제발 장어, 제발 장어, 제발 부탁이야. 장어, 제발, 제발. 와, 장어. 뭐야? 여러분, 이거 황어 같은데. 와, 진짜 쉣더풍. 자, 여러분, 바다의 잉어 황어입니다. 진짜 더럽게 맛없다고 해서 아무도 먹지 않은 황어. 제가 거의 헌터팡 초반에 할 때 먹었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두 점 먹고 버렸거든요. 근데 너가 어울려. 넌 진짜 어류계 군소 같은 놈이야. 얘 풀어줄게요. 버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잡히기를. 히츠. 자, 그리고 아주 원시적으로 빵에 박아버리세요. 와, 여러분,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걸어오네. 보이세요?
서해면은 약간 이런 거 이해하거든요. 동해안의 해수욕장에 갑자기 이렇게 개 한 마리가 걸어 나오는 건 흔치 않은데 크기도 뭐 돌개 이런 게 아닌데 상당해요. 자 지금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제가 돌인 줄 아나 봐요. 어 뭐야 나를 보고 오는데 앞으로 걸을 줄 아는구나. 거의 뭐 비스듬히 오고 있는데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자 이 정도입니다. 뭐야 얘 나한테 온다. 야 오지마 그만 와 잡고 싶잖아. 바위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잡아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자기도 여기 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가볼게요. 어 안다. 어 눈챘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 못 가. 너 등잔 밑에서 뭐하니? 아 내 발을 밟고 어 내 발 위에서 놀고 있어요. 야 내 발 위에서 놀지 마. 자 개를 잡을 때는 이렇게 등을 잡으시면 돼요. 야 크기가 상당하다. 와 얘 공격성 보세요. 공격성 완전 미친놈이죠? 이거 물리면은 그냥 손 아작나요. 와 이거 보세요. 어, 화났어. 그때는 집게만 포박하면 얘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튀겨먹고 싶은데 오늘은 장어를 잡아야 돼서 너는 천운이다. 저 멀리 꺼져. 잘 가. 엄마 만나. 안녕 안녕. 네, 여러분 지금 오늘 3일차예요. 3일차 미치겠어요. 꼭 잡아야겠어. 이렇게 되니까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위치를 또 옮겼어요. 다른 해수욕장으로. 자 오늘은 반드시 잡습니다. 여러분 이 통을 너무 작은 걸 준비해가지고 이 녀석의 규모에 비해 지금 좀 작은데 자 일단 이제 어우 바람에 걸린 걸 뺄게요. 미친놈. 아 따가워. 우와 개뜨거운데 위에. 자 여기 너무 작은데 미안해. 자 여러분 방금 뭐 한 마리가 또 잡혔어요. 아이씨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잡았는데 얘 지금 두 마리가 같은 종류네. 두 마리 다 농어인 것 같습니다. 그 농어 금지 체장이 30cm래요 얘는 제가 보니까 30cm 넘어요. 제 손이 진짜 20이거든요 20, 3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 녀석은 농어 새끼죠. 네, 풀어줄게요. 어, 저 멀리까지 가라. 자, 여러분 지금 농어 큰 거 한 마리 작은 거 한 마리 잡고 지금 또 하나 거체뒀습니다. 원래 삼각대에 거체뒀는데 땅의 힘으로 그냥 무식하게 박아놨어요. 아 그래도 드디어 잡네요. 3일차에 이제 드디어 좀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농어는 이따가 냠냠 더 잡았습니다. 얘는 농어 같진 않고 은어 같아요. 아이고 지렁이도 다 못 먹고 이렇게 됐네. 얘 보시면 농어는 아닌 것 같고 은어 같은데? 어 물을 뱉네? 은어도 튀겨서 먹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농어만 먹겠습니다. 방생할게요. 저 멀리 꺼져!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걷어보고 안 잡혀있으면 이 농어를 바로 먹으러 갈게요. 자, 오 굉장히 가벼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농어를 잡아왔습니다. 요리하기 굉장히 좋은 물고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어 회, 농어 소금구이, 농어 스테이크 뭐 등등 농어에 대한 요리는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각광받는 요리. 농어를 손질해서 농어 소금구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크기가 대충 한 40cm 정도 되는데 좀 미안해요. 왜냐면은 금지 체장이 30cm 미만이거든요. 근데 40cm라서 사실 널 놓아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냥 먹히자.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방금 숨을 거두셨습니다. 굉장히 싱싱해요. 지느러미가 오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원래 같으면은 지느러미가 있으면은 탁 안 잘리죠. 그리고 비늘을 벗겨주겠습니다. 비늘 다 튀고 난리 났네. 벗겨 비늘. 자 그리고 대갈통을 따줍니다. 와 얘 이거 조그만 거 뭐 먹었나 보다. 방금 먹다면서 지금 새끼 토한 건데 이게 자기 새끼가 아니라 이 나쁜 녀석 얘를 먹었구나. 버려. 맛있었겠다. 자 그리고 이쪽 배 갈라줘야 돼요. 자 이쪽 내장들 다 빼줘. 네, 다 빼줘야 돼요. 내장 버려 깔끔하게. 자 이 대가리는 매운탕으로 할 수 있는데 버려. 자 그리고 꼬리. 자 이제 이 녀석을 먹는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두툼한 너무 맛있겠다. 쉣. 소금구이를 할 때 양파랑 같이 볶으면은 양파 향이 배겨서 더 괜찮아요. 양파를 소량만 할게요. 소량만. 너무 소량이었다 방금. 이 정도 꽤나 잘게 썰어줍니다. 양파. 양파 끝. 잘 손질된 농어에 X자로 흠집을 내줄게요. X 디지털 X.
자,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자, 여기에 소금을 쳐줄게요. 셰프들이 치는 것처럼. 자, 이제 양파가 준비된 곳에 기름을 둘러줍니다. 아야. 양파를 한쪽에 몰아넣어서 볶고 농어 여기입니다. 내리심은 농어. 와, 소리 보십시오, 소리. 자, 지글지글 타 들어갑니다. 지글지글 타 들어가. 아, 무슨 이거 닭고기 굽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드디어 농어 소금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게 생기지 않고 더럽게 보이죠, 여러분. 제 음식의 문제가 뭐냐면 다 만들고 나면 더러워, 아삭아삭. 자,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자, 여러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맛있는 것만 먹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자, 소금구이지만 스테이크처럼 통후추를 한번 이제 이게 반칙이거든. 방금 잡았습니다. 불과 잡은 지 1시간도 안 돼. 굉장히 싱싱한, 이 세상에서 가장 싱싱한 농어일 거예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요. 이 농어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생선이래요. 그래서 인기가 최고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일단 근육, 벌써 지금 생겼죠? 근육에 도움이 되고 또 정력에 좋다고 하는 쓸데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 생선 먹을 때 제가 저번에 배도라치 먹었을 때 목에 걸렸잖아요. 정말 조심하세요. 병원 가서는 금방 뺐는데 병원 가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영상 마지막에 헌터 파니어 할 때 진짜 목이 다 나가는 줄 알고 바로 채널 삭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요. 아무것도 없네. 아, 흘렸어. 버려. 더 맛있게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이거 3일 동안 잡은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하루 4시간씩 해가지고 12시간 만에 잡은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 리스펙, 존경합니다. 진짜 맛있는데 뼈 많다. 조심하세요. 항상. 꺼져, 파리. 와, 진짜.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뼈 있어요. 뼈. 저도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보시면요. 제 이마에 땀이 미친 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그래요. 아삭아삭. 자, 7월에 농어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농어 낚시를 하러 가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스태미나에 또 좋다니까요. 요새 배도라치에 이어 스태미나 좋은 것만 먹네. 쓸데없게. 낚시를 하러 가서 금지체장 이상인 것만 반드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니어. 아, 낚시하러 또 가야 되나? 또 먹고 싶네.